판사집의 컴퓨터 수리와 설치를 요구할 때도 그랬고, 컴퓨터 설치비 5,000원, 프린터 3,000원씩 받을 때도 눈물감을 느끼지만, 8년차 경력자가 세후 190만원 받는 현실에서 그것조차 마다할 수 없었다. 그러던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한창 논의 중일 때, 우리 법원 재산지 가처분 노동자들이 배제되었다. 그 자리에 참석도 못했고, 나중에 배제 이유를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. 민간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었다고 했다. 당신들이 말하는 민간 고도의 기술자들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 수리를 요구했단 말인가? 민간 고도의 기술자가 컴퓨터 설치에 5,000원씩 받으며 세후 200이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단 말인가? 하다못해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중 노임 단가에도 없고,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도 상품 분리 핑계를 대며 적용하지 않는 이 무법지대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령할 수 있는가? 우리는 법질로 노동자를 의령하고 중간 착취와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하며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는 법원에 요구한다.